한 주간 해외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영국 정부가 북한과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등 기독교 박해 국가들에 대한 지도를 만들고 이 국가 내 기독교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제러미 헌트 영국 외무장관은 전 세계 기독교인 박해에 관한 독립 검토 보고서를 내년 부활절 이전까지 작성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보고서엔 위협에 처한 기독교인들을 돕기 위해 영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와 권고사항도 담을 예정입니다. 이슬람교인이 다수인 이라크에서 성탄절이 국경일로 공식 지정됐습니다.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이라크 내각은 성탄절을 일부 기독교인만이 아닌 이라크 전체 국민이 쉴 수 있도록 하는 국경일법 개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인 IS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지 1년 만입니다. 전 세계 최초로 선교사와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독항공사가 설립을 앞두고 있습니다. 미국 크리스천 포스트에 따르면 유다원이라 불리는 이 항공사는 선교를 떠나는 사람들의 수화물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유다원의 창립자 에버렛 아론은 주님께서 선교항공의 필요성을 보여주셔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엔 한파가 찾아온 가운데 남반구 호주에선 기온이 영상 49도까지 치솟는 최악의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호주 기상당국에 따르면 1960년 남호주주의 우드나다타 공항에서 기록된 50.7도 이래 최고 기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폭염이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대기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호주 기상당국은 이런 폭염의 기세가 당장 멈추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